저 오늘 양 팀들 짰나요? 토스가 한 명도 안 나왔네요. 아이고 러브님 반가워 반가워 이얀? 위코마스터 형 추천 고맙지. 아 추천 감사드립니다. 경기 시작됐고요. 야 일단 7시 진영의 마지막 주자 고은성 선수 테란 7시 그리고 1시 진영에는 현재 2킬 중인 조민석 선수 쩌그. 야, 이 선수가 테란전 나쁘지 않게 해요. 약간 3회 처리로 대처를 잘하고 있고. 아 여러분님 집에 오셨나요? 아 내일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대각선이고요. 고은성 선수는 저번에 한번 올킬을 했었습니다. 여골킬이죠. 그때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4대3으로 스코어를 역전시킨 여골킬러예요. 진짜 강력한 카드고요. 질 수 없죠. 팀의 에이스입니다. 반면 이제 조민석 선수도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오늘 2킬 중입니다. 현재 아이고 루시아님 수고하셨습니다. 루시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쵸 러브님도 이제 복귀하시죠. 아 지금 제가 이제 8월 3일부터 좀 며칠 동안 지금 계속합니다. 팩트예요 이거는. 일단 저그 5월을 찍었고요. 아까 이제 조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분석을 바로 했어요. 분석한 게 뭐냐, 이 선수는 12 앞마당을 무조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센터 BBS라든지 그런 거 하면 괜찮아 보여요. 상대팀이 일단 전략 약간 노출됐죠. 약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7시 고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배럭 이후에 서치 갑니다. 서치 가지고 있고요. 저 조민석 선수 제가 말했다시피 12압이에요. 이 선수 무조건 12압을 합니다. 센터에다가 BBS 지면 게임 세스코고 세스코예요. 인정? 어 인정? 오 나중에 멸망전 끝나고 프로리그 개최 퍼펙트 하네요. 아 이번 아 이번 이번에 리그에 300컨터 넣는다고요? 개꿀이네요. 어, 일단은 스포닝풀 지어주면 되지. 또 3회 처리에요 조민석 선수. 이야 선수가 2회 처리는 거의 안하고 3회 처리까지 맨날 3회 처리를 하시는 것 같고 3회 처리 장인이에요. 3회 처리 장인. 그래서 고은성 선수는 순수 배럭 더블을 준비해 주실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약간 홍보하자면 내일 이제 머토브 리그 포즈 클랜과 위코 클랜의 대결 있습니다. 또 놀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또 300 헌터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내일 또 위코 클랜 대 포즈 클랜. 위코 클랜이 승리하면 좋겠고요. 야 조민석 선수 진짜 3회 처리까지 퍼펙트 해요. 야 3회 처리까지 퍼펙트하게 가면서 아까처럼 이제 플레이해주지 않을까. 고은성 선수도 제가 봤을 때 경기 봤을 거거든요 제 방송. 그렇기 때문에 또 선 엠베보다는 일단 투베럭 아카? 오 투베럭 아카를 선택합니다. 아 이제 문진민 선수 같은 경우는 선 엠베 플레이를 했는데 이제 고은성 선수는 투베럭 아카 플레이를 합니다. 아 300헌터 재밌습니다. 매그님 내일 또 놀러와주세요. 제가 또 BJ하기 때문에 또 놀러와주시면 제가 또 반겨드릴게요. 또 제가 꼭 껴안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님 기억할게요. 또 여러분 드론을 꾸준히 찍으면서 지금 SCV 조민석 선수가 진짜 저글링 컨트롤이 좋은 게 뭐냐면 저글링 발업 되기 전에 SCV를 끊어버려요. 이게 퍼펙트 하다는 거예요. 박수 칠만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 고은성 선수가 좀 약간 잘릴 수가 있어요. 잘릴 수가 있다는 게 뭐냐 좀 짜증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맘스톤 맘스톤님께서 별풍선 4개로 또 트와이스 샤샤샤 샤샤샤게. 아이고 깜사깜사 깜사해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러면서 대각선으로 저글링들 달립니다. 그치만 SCV는 일단 비껴나가고 11시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지금 11시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저그는 아직 뭐 가스는 캐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3회 처리는 가스를 빨리 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단은 가스를 좀 느리게 캐네요. 아까도 조민석 선수도 가스를 느리게 캤었거든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 같습니다. 이러면서 투베럭 아카 고은성 선수 투베럭 아카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아카데미 완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저그는 일단 썬큰 이후에 지금 야 조,
조민석 선수가 약간 꼬은 것 같거든요. 짜글링들 숨겼습니다, 일부러. 육자글링 숨겼어요. 근데 SCB가 이거 썬쿤에 잡히게 되면 저글링 바로 뛰거든요? 저글링 볼지? 저글링! 와, 저글링 바로 뛴 거 봤어요, 일단 시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다시 좀 마린들 빼죠? 서플 시미티로 있는 쪽으로 빼죠? 일단 본진 가스는 잘 캐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무리 없이 잘 캐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저글링 몰아치워요. 3회 처리 올 저글링! 스파이어 지어주면서 이거 올 저글링이거든요? 근데 일단 벙커는 없는데 입구 메딕센스 파이어백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야, 이 저글링 러쉬가 9시 쪽에도 숨겨져 있구요. 이러면서 천천히 이제 스파이어와 가스까지 캐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글링을 뽑았지만 별다른 활약을 할수 없는게 와 뜨리 바벳 불멸의 바벳 빨간바지 형님들 3마리 나왔어요. 이거는 저글링들이 한번에 녹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민석 선수도 중요한 게 뭐냐? 그쵸,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메딕을 나와라. 나는 저글링을 안 뽑았다. 그치만 아홉 쪽에 저글링 두 부대 숨겨져 있어요. 조민석 선수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아까 저글링 바로 뜬 걸 봤었어요. 아이고, 쭉튜브님 반가워, 반가워요. 아, 쭉튜브님 반갑습니다. 진짜 쭉튜브님이신가 보네요. 반갑습니다. 쭉튜브님이 또 어쩐 일로 제 방송을 와주셨네요. 이러면서 지금 앞마당 쪽에 스팀을 먹으면서 저글링들. 근데 이미 9시 쪽에 지금 저글링 두 부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4배럭까지 완성을 시킨 고은성 선수 01억까지 이제 스파이어도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낙가먹기가 안 통하고 있어요. 낙가먹기가 안 통하고 있어가지고 9시 쪽에 지금 저글링 두 부대 있습니다. 근데 SCB를 지금 흩뿌려요. 9시 저글링 두 부대 눈으로 확인한 고은성 선수예요. 이렇게 되면 테랑 절대 안 나가죠. 그쵸, 다시 수비 태세. 털에 찧어주면서 이제 뮤탈리스크 데뷔를 하고요. 아, 지금 일단 두 부대까지 뽑아낸 조민석 선수가 이거를 활용을 못하죠, 이렇게 되면 저글링을. 그러면 순수 운영체제로 가야 되는데 저그가 많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성금까지 또 두 개까지 지어놨기 때문에. 아, ASL 또 신청 위코 분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이제 또 재밌게 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형 추천 고맙디. 그러면서 일단 5시 쪽에 SCV 사카스 멀티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뮤탈리스크 이때 떴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그 같은 경우는 뮤탈리스크 7뮤탈 오 일단 7뮤탈 8뮤탈까지 찍어내면서 히드라스크는 지워줍니다. 와, 근데 마리메드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4배럭까지 올렸기 때문에 지금 팩토리까지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고은성 선수는 진짜 안전하게 합니다. 진짜 안전하게. 세이프 테란 고은성 선수. 아, 엄마 한숨소리님 반가워요. 아이고, 토토형님 반가워요. 그래서 지금 뮤탈리스크는 일단 떴지만 앞마당 쪽에 지금 삼토렉과 있고 테란이 마린메딕이 나가면 순수 저글링 뮤탈리로는 상대가 안 돼요. 오르면서 뮤탈리스크 깐뚜롤 3킬. 오, 지금 SCB 그래서 많이 잡아줬어요. 준성이다님? 이라고요? 그거 오바마 아닌가요? 아까 선 넘으시네요? 그러면서 일단은 마린메딕 나갑니다. 11시 쪽으로. 근데 11시 쪽 일단 트리플 상카스 멀티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봤을 때 스캔으로 확인했을 것 같은데 지금 11시 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지금 저글링을 뽑아낸 걸 지금 활용을 해야 돼요. 아까 두 대가량 뽑아냈거든요? 일단 뮤탈이 근데 생각보다 11무가 아니라서 이 마리메딕이 상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저그는 이러면서 지금 옥성큰까지 지어주면서 퀸즈네스트까지 올라가지고 있고요. 이거 테란에 지금 덩어리가 커요? 이러면서 11시 쪽 마린 한 마리 이거 멀티체킹 되고요. 테란 지금 팩토리 이후에 스타포트까지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센터 쪽에다가 자리를 잡고 있고 빨리 지금 럴커를 나와야 돼요. 빨리 11시 쪽에 지금 럴커를 보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히드라가 앞마당 쪽에만 있고. 근데 고은성 선수 지금 충분히 11시 변경, 그쵸? 11시 쪽으로 루트를 변경해서 이 해처리만 깨게 된다면 쉽게 경기 풀어나갈 수 있어요. 추가 변경들이 지금 11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즈모드 낸 탱크까지 뽑아줍니다. ASL 저도 근데 여기서 뮤탈리스크 이름 안 되죠? 6뮤탈 지금 두 마리 잡혔어요.
이러면 지금 11쪽 멀티를 더 못 지킬 가능성 높아지죠. 아, 잠실 AS도 신청하라네요. 아, 저도요? 아, 저는 저 나가면 빤 맞죠. 저 타짜 마스터, 저 이제 IS, 옛날 PC 서버 IS 리그에 4강까지 가서 이제 세안님이랑 결승에서 떠서 발린 기억 있어요. 와, 이러면서 지금, 와, 여기서 그래도 오랄까? 오랄까? 바로 와우! 판타스틱하게 바로 했구요. 야, 일단은 마리메릭 빨리 펼쳤습니다. 근데 11시 멀티를 지킬 수가, 이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좀 지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예, 채널 제가 와서 놀라고 했어요. 거의 그 화이트 클체가 아는 사람도 없다 해가지고. 오, 근데 잘했고 이거? 반응? 공성 선수? 반응 못해주면? 긁혀요. 그러면서 일단 하이브에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근데 디파일러 마운드는 아직 없구요. 오, 근데 잘했고 이거? 오, 공성 선수 약간 무리하죠 이거는? 와, 그래도 일단 럴커를 다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11시 해초리가 깨졌기 때문에, 야, 이거 위험해요. 조민석 선수도 지금 약간 투에 처리해서 디파일러를 가고 있는데. 오, 근데 마린메디 흘리면 안 좋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고은 선수도 마지막 선수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야 돼요. 지금 3탱크까지 나왔고요. 그래도 이제 3탱크와 원베스 타이밍 때, 야,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막아낼지. 디파일러 만두가 지금 이제 반 정도가 지워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5시 일단 해처리도 짓지만 바로 걸렸습니다. 고은 선수 이런 게 적어도 짜증나요. 테란 1, 2러까지 됐구요. 와, 이러면서 지금 4탱크 마리메딕들 추가 병력들까지 앞마당 쪽으로 가면 디파일러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가 있을지. 일단 컨슈머 바로 아마 개발했지 않았나 싶구요. 아, 일단 적어도 지금 삼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삼가스를 먹지 못해요. 아, 계속 쪼이기를 당하고 있어서 이건 너무 답답하죠. 그래도 트래커, 아, 이거는 이쪽에 벌어가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탱크가 도착했습니다. 이거 썬큰 부시고 들어가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 이거 조민석 선수 위기입니다. 디파일러 아직 안 나왔고요. 썬큰이 부셔지게 되면 들어갑니다. 이거 그냥 다섯 쪽 해철이 또 부셔지고요. 또 상가스 못 먹죠. 이러면서 드랍십, 선 배슬이 아닌 선 드랍십이에요. 고은성 선수. 아, 크레님 다시 반가워요. 아, 썬큰 다 깨졌고요. 이거 힘 먹고 들어가죠. 아, 여기 배슬도 있었네요. 들어갑니다. 이거 스팀 먹었구요. SCV 두마리까지 뭐 리페어하기 위한 SCV인 것 같고. 이러면서 지금 드랍십도 멀티태스킹으로 하겠다, 흔들어 주겠다. 최연에 흔들려 나와요. 디파일러 나왔지만 이레디. 오, 일단 그래도 베슬 잡았어요. 디파일러, 오, 디파일러 관리해야죠. 오, 디파일러 점사. 와, 와, 이게 또 디파일러 점사 됐다 보니까 그래도 탱크를 일단 다 잡아냅니다. 근데 드랍십 들어갑니다. 한시죠. 조민석 선수 반응해줘야 됩니다. 스커지가 없기 때문에 반응 그래도 반응해줬는데 드론 좀 잡혀요. 아, 디파일러 마운드까지 깨지나요 이거? 0, 1, 1업이라서 빨리 깨요. 3, 2, 1 깨집니다. 와, 이거는 지금 저그는 방일업이 돼있지만 디파일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 다크섬 이거 없어요. 테란 고은성 선수 생각하면 다시 들어가죠 이거. 일단 디파일러 이미 찍어낸 디파일러가 한 마리 있었네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거는. 오, 근데 이거 디파일러 좀 사? 오, 그냥 들어가요. 럴커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마린미드 그냥 들어갔죠? 오, 근데 너무 긁혀요 럴커. 오, 이거는 약간 고은성 선수가 좀 무리했죠? 그쵸, 이거는 약간 무리했죠? 아이고 님 반가워요. 근데 그 추가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인구수가 트리플까지 벌어나가지고 테란 같은 경우는 5시 쪽에 있고 뭐 곳곳에 마린메딕 너무 많아요. 삼가스를 안 주겠다. 오! 오! 2일업된 병력! 마린 10킬! 오! 마린 10킬!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마린 안 죽나요 왜?
이 마린 한 마리도 제거를 못하는데 저걸 어떻게 싸우죠? 이러면서 배슬 잡으려 했지만 스팀팩. 야. 그래서 지금 이레디까지 디파일러한테 걸었구요. 배슬 또, 아이고. 우리도 배슬 따면서 디파일러. 근데 조민석 선수가 디파일러 잘 쓰거든요? 그래도? 탱크 또 잡아내구요? 근데 이거는 저그가 너무 암울한게 드랍시까지 또 본진에 들어갑니다. 테란이 2업이라서 안죽어요. 그냥 저그님 밑에 내려도 안죽어요. 2업이라서 팩트입니다. 이러면서 뭐 베럭스 8베럭스 나와주면서 고은성 선수가 스코어 3대2